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뒤 구속영장 청구가 두 번이나 기각된 끝에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승리는 현재 군복무 중이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성매매 및 날선, 상습 도박, 외국 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총 9개의 혐의를 받고 있고 이 중 외국 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을 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데요. 2018년 버닝썬 사태가 발생한 뒤 무려 3년째 이어지는 답답한 상황에서 지난 3월 승리의 군사재판 16차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재판 내내 승리는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이날 증인으로는 절친이었던 전 FT 아일랜드 멤버 최종훈이 나왔습니다. 빅뱅은 현재 컴백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4월 빅뱅 공식 페이스북에 탈퇴한 승리가 함께 있는 5인조 빅뱅 사진이 게재돼 논란이 일자 관리자는 사진을 삭제하고 재업로드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정준영은 집단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돼 형을 살고 있습니다. 정준영은 지난 2월 승리의 11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3년 만에 승리와 재회했는데요. 그는 2015년 있었던 성매매 사실을 인정했고 1시간이 넘는 증인 신문에서 최근까지 승리와 연락을 한 적 없으며 승리의 특수폭행 교사 혐의에 관련해서는 자세한 정황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며 대체적으로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거나 이전에 했던 진술과 헷갈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한편 정준영에게 2016년 불법 촬영 피해를 당했던 A씨는 지난 5월 5일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변화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등록했습니다. 최종훈 또한 정준영과 같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형을 살고 있는 중이며 지난 3월 승리의 1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승리의 혐의 관련 증인 신문을 받았습니다. 현장에 따르면 푸른 수의를 입고 들어온 최종훈은 승리와 눈이 마주치자 오른팔을 아래로 뻗은 상태에서 엄지척 인사를 건넸고 승리는 잠시 헛웃음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최종훈은 경찰들이 내 사건도 아닌 일을 계속 집요하게 물어봤다. 그래서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아도 그랬던 것 같다는 식으로 답하기도 했다고 말하며 울먹거렸고 굳받친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 재판이 잠시 휴정되기도 했습니다. 최종훈은 퇴정하면서 승리를 바라봤고 승리 역시 눈인사를 건넸다고 하네요. 한편 최종훈은 6개월 뒤인 올 11월 출소 예정입니다.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양현석은 해외 도박, 탈세, 버닝썬 게이트 핵심 인물 등 8가지 혐의로 검찰로부터 출국 금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우선 성매매 알선 사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아 한숨을 돌렸고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지인들과 함께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약 4억 355만원 상당의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1,5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는 여전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BI 마약 제보자 협박 사건이 양현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양현석은 BI와 함께 대마초를 투약한 혐의로 체포된 한서희로 알려진 HC를 따로 부른 후 진술을 번복하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돼 지난해 4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또한 탑과 한서희의 대마초 투약 사실을 인지한 뒤 한서희에게 미국으로 도피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죠. 한편 버닝썬 게이트로 인해 대표직에서는 물러났지만 양현석은 YG 주식 중 17.09%를 소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YG 엔터테인먼트와 손을 잡는 과정에서 양현석과 그의 동생 양민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지분을 팔아 150억 원 상당의 현금을 주게 됐습니다.